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시 한번 모두 하락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6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과 함께 시장 분위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코스트코입니다. 12월 한 달간의 매출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요. 일단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5주간 222억 4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는 191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기 때문에 큰 성장을 이뤄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동일 매장 판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역에서 무려 14%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온라인 판매도 크게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많은 IB들 측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코엔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매출 발표와 함께 시장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 코스트코의 목표 주가를 520달러에서 630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중한 때는 2%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요. 상승폭을 거의 내어주면서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베스앤비욘드입니다.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장 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지 않았고 연간 가이던스까지 낮춰 잡았습니다. 매출이 18억 8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 시장에서 예상한 수치는 19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공급망 압박으로 인해서 비용도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용지 공급이 제한됐기 때문에 홍보용 우편물을 줄였고요. 이에 따라서 매출이 크게 타격을 받았다라고 이 CEO가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장 전에 이러한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10% 가까운 급락으로 거래를 출발했지만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장 마감 때는 오히려 7% 이상의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거래 대금을 보여주는 이 주가 흐름을 함께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딕스 스포츠 용품인데요. EPS의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4분기의 EPS는 3.45달러에서 3.5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는 2.92달러였는데 이보다도 크게 상회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서 코엔 측에서는 다시 한번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145달러 선에서 154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했는데요. 일단 스포츠 브랜드와 관련해서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2019년 대비해서 11월에 스포츠 용품의 소비는 43% 넘게 증가했다라면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1%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어제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그래도 간밤 증시에서는 소폭의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단기적인 압박에 직면을 했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매수 타이밍일 수 있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요. 일단 트레이스트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389달러에서 350달러 선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엔비디아라는 기업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은 이제는 성장주가 압력을 받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게임용 GPU가 올해 중반부터 개선되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될 것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자율주행 관련 매출 창출 능력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나스닥이 하락세를 보였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2% 이상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진 갤럭틱인데요. 오늘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2년 만에 이제 공모가 아래까지 내려갔는데요. 2019년 10월에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에는 11.75달러로 이 공모가로 이 개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11.3달러까지 내리면서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민간 비행을 시작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지만요. 꾸준히 계속해서 연기가 되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브랜슨 같은 경우에는 버진 갤럭틱의 지분을 꾸준히 매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 증시에서는 2%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소모빌인데요. 간밤에 유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가 관련 종목들이 크게 올랐는데 특히나 엑소모빌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또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IB 측에서 앞으로 배당금이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석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원유 생산 능력보다는 배당금 규모가 더 중요해졌는데 엑소모빌 같은 경우에는 2027년까지 성장이 이어질 것이고 이에 따라서 배당금도 확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대본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향후 분기에는 두 자릿수의 배당률을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엑소모빌의 주가는요, 간밤 증시에서 2.5%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섯 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시 한번 하락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뉴욕 증시는 지금 이제 FOMC 의사록 어제 발표한 이후에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정 소화, 물량 소화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밸류에이션 조정으로 인해서 현재 다우 지수는 오전에 하락 전환을 했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장 막판 3시 이후가 들어오면서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FOMC 의사가 발표 후에 계속적으로 횡보세를 이어가고 오늘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고 WTI는 EIA 재고가 6주 연속 계속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으면서 일단 WTI 주가는 80달러선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이러한 유가의 가파른 상승세로 인해서 정유주는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서 역시 상반기에 기업 실적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 증시는 연준의 이런 노골적인 매파적인 금리 인상 발언들의 자극을 받아서 차익 매물이 계속 출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로 인해 포트폴리오의 전체적인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역시 미 증시의 영향을 받아 어제 같은 경우 하락세를 상당히 크게 이어받았고 또 여기에 따라 신용 반대 매물이 출회하면서 하락을 더욱 가속화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현재 지역 연은 총재들이 미국 내에서 잇따른 조기 금리 인상을 발언하고 있는 가운데 제임스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는 아예 3월에 금리 인상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금리 인상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재무 제표를 축소한다는 이런 발언들까지 나오고 있으면서 사실상 서서히 시장에는 이제는 금리 인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즉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면역이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에 비해서 상당히 낙폭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역시 환율 급등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분위기가 어느 정도 고조가 되면서 당분간의 주식시장 조정은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이제는 미 정부가 오미크론에 대한 경제 재개 발언을 이제 내놓으면서 더 이상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는 경제를 락다운할 수는 없고 이제 이런 가벼운 증상으로까지 내려간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이런 그 바이든 대통령의 그 발표가 나오면서 이 증시의 혼돈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앞으로 과다 낙폭주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앞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이며 철강, 시멘트, 건설, 친환경 에너지 같은 이런 그 미 정부의 경기 부양책 관련된 종목들이 그를 중심으로 해서 순환매 장세가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